자, 이어서 중국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오늘 중국 얘기는 이제 좀 더 중국 당국의 이런 액션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잡아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 정부의 강화된 불확실성 대응 의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최근 한 주 동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치국 회의까지 단기 모멘텀이 좀 부족했고 중국 완다그룹 같은 부동산 기업 유동성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증시는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베이징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청년 실업률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1.3%가 아니라 46.5%까지 육박할 것이란 분석 역시도 좀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요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에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발개위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소비를 촉진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추후에도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어제 장 마감 후에 정치국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따 이슈 파트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경기 부양 강도는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좀 양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덕에 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회의 발표 이후로 위안 환율이 바로 강세로 전환이 되었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지수인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가 4% 넘게 상승하는 등 강세 흐름 보였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장에도 이러한 경기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제 상하이랑 선전 모두 강세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해 주셨던 그런 주제들로 인해서 지금 중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슈 잡아 주십시오. 네, 중국 이제 정치국 회의 결과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는 이제 7월 회의 결과가 어제 장 마감 후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빠르면 27일 정도에 발표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예정보다 좀 빨리 발표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회의에 대한 총평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기대보다는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제시했던 세 가지 정책, 첫 번째로 특별국채 발행, 두 번째로 추가 금리 인하, 마지막으로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회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 특별국채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두 개,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메시지는 담겨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조가 크게 강화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양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정도였다면은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추가로 기존에는 부동산을 부양을 하되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의 목적이다. 이러한 투기 관리 기조를 유지했더라면은 이번에는 해당 문구가 아예 삭제되었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힘입어서 지금 부동산 업종이 증시를 상승 주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내수 회복을 위해서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 주택 관련 내구재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국제항공을 증편하겠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러한 메시지들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예상보다 빨리 개최됐고 회의에서도 지금 중국 상황이 여전히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을 감안했으면은 이제 중국 정부들도 현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해서 중국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는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이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블룸버그 측에서는 미국이 중국 첨단 산업 제재 범위 축소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옐런 장관 역시도 대중국 투자 규제 범위와 범위를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 등 소수 분야로 좀 좁혀올 것이고 미국 기업들에게는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며 중국에는 광범위하게 좀 영향을 미치는 통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 층에서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불만을 감안을 했는지 수출 규제를 무분별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 발표를 하면서 나름대로 디리스킹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시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한 건 맞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규제 가도가 일단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중국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미국 재무장관과 국무장관 방중에 이어서 상무장관 역시도 방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미중 갈등 이슈를 좀 일부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중국의 발목을 붙잡았던 게 이제 대내외적으로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돌아서고 있는 시점 좀 포착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봐야 될 경제 지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7일에는 이제 제조업 경기 점검할 수 있는 산업재 기업 이익 지표 발표 예정이고요. 31일에는 이제 7월 통계국 PMI가 발표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 국면으로의 전환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월에 이어서 반등세에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얘기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 차이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